안녕하세요. 미디어의 하경화 기자입니다. 네, 그 제품 발표하신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그 예상 판매량하고 제품 출고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안내를 하기로 했는데 이 답변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허 기자님이 질문하신 거는 첫 번째 예상 판매량은 얼마나 하고 싶으냐, 그 다음에 출고가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해서 첫 번째 예상 판매량은 제 꿈을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앞서 소개했던 3G 시대에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했던 대가리서가 지금 160만 대가 팔렸고 곧이어 200만 대를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꿈이 있다면 대가리서 2는 그거보다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가 제 바람이고요. 두 번째,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가격은 고객이 결정하고 시장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프리미엄품을 만들었으니만큼 최고가를 받고자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프리미엄급에 맞는 그 가격을 책정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생태계 조성 계획이라든지 그 앱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안드로이드 마켓이랑 어떤 차별점을 둘지, 또는 통신상사 마켓이랑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품비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그 런칭한 그 미디어 라이브 포함한 그 클라우드 라이브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그 여러 가지 콘텐츠를 그 쉐어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질문 주신 앱스 플레이는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 그 게임이라 하면 뭐 일반적인 게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단말에 최적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단말의 활용, 그러니까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로 좀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역시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음악이나 콘텐츠, 동영상 이런 것들은 많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금 여러 가지 통신 사업자나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사들이 그 구성하고 있는 그런 앱스 그 클라우드하고는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 중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가 될 때 따로 한번 더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계를 통해 가지고 블랙리스트 제도에 맞춰서 뭐 다른 이벤트라든지 출고가 할인 같은 그런 제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고객에게 그 뭐랄까 편의를 제공을 하자, 고객에게 실리를 제공하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유통구조에서 거기에 맞는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제품이다 보다는 좀 더 그 통신만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스마트폰 기능까지 필요하겠느냐 이런 논리가 더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항상 따를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저희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가리서 2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서 그 시장에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접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쪽에서 그 여기에 따른 기타의 다른 그 혜택을 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APT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RF에서 사실상 효율을 어느 이상 낸다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저 힘들게 해온 과제인데 이 부분을 AP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파워앰프에 걸려 있는 전압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효율을 최대한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APT 기술을 이용해서 RF 전류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두 가지가 굉장히 크고요. 그 외에 MP3에서 LPA 그
로우파워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한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CIBC라는 기술은 그 LCD의 그 디스플레이를 할 때 그 색깔에 따라서 그 밝기가 사람한테 느껴지는 밝기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밝게 느껴질 경우에는 그 부분의 소비 전류를 좀 줄일 수 있게 해서 그 컬러에 맞게 어댑티브하게 그 저 LCD 전류를 줄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오늘 체험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보이스라는 그런 네이밍으로 그 음성 인식 포함해서 물론 전 기능은 아닙니다만 음성 명령 그다음에 대화형 그 기능 수행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어로 구현을 지금 했고요. 금일 보신 시연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아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볼 것이고요. 질문 주신 대로 당연히 미국을 포함한 일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그 시연의 동등 이상의 그 기능들을 반드시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제품을 발표하면서 핵심 칩의 공급 부족 현상이 없었으면은 국내 시장에서 다시 한번 판도를 뒤꾸는 뒤바뀌는 플레이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핵심 부품 취급이 수급이 딸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고 저희들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저희들의 기본 목표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마켓 시어를 완칩을 수급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최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Q사랑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